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19년 군사력 순위 탑10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집계된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단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에서 평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군사력 순위 탑10. 10위는 독일입니다. 전력지수 0.2097점입니다. 0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한 거니까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냉전 이후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군축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전 가능한 잠수함이 지금 단 한 척도 없고요. 사용 가능한 헬기가 없어서 헬기 조종사의 10%가 비행시간을 못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오파르트 2 전차 244대 중에 95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그래서 독일 정부도 이런 심각함을 인지했나봐요. 그래서 현재 국방비가 전체 GDP의 1.3%인데 1.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말이죠. 아무쪼록 뭐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9위는 터키입니다. 전력지수 0.2089점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우선 나토가 입국입니다. 나토에 있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면 뭐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말 안 해도 어떤지 아시겠죠? 정말 강력한 조약기구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핵전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핵 억지력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K2표 전차 기술이 들어간 알타이 전차도 약 1000대 정도 도입을 할 예정이고 F-16기도 213기나 보유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위는 영국입니다. 전력지수 0.1797점입니다. 영국도 독일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축을 하다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 대규모 군비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러시아의 군비 증강과 대규모 테러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분 알려드리자면요. 강습여단을 2개 증설할 예정이고 120대의 AJAX 정찰 장갑차, 100대의 복서 장륜 장갑차가 실전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루카 연대도 증설할 예정인데요. 800여 명을 더 뽑아서 대테러전에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1형 호위함 6척을 더 건조한다고 하고 원자력 잠수함인 드레드노트급 잠수함도 4척이나 건조한다고 하니까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대영제국의 해군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위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력지수 0.1761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군축을 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바로 북한과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창군 이래로 계속해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F-35까지 실전 배치하면서 공군력도 상당히 강력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전세계 꼴찌를 찍다 보니까 나라를 지킬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려면 몇십만은 있어야 되는데 그 병력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6위는 일본입니다. 전력지수 0.1707점입니다. 물론 일본이 정식 군대는 아닙니다만 거의 사실상 군대와 가깝기 때문에 이 순위에 추가를 했고요. 최근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부터 엄청나게 재무장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근데 도서 지역을 탈환할 방향으로 재무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병대도 만든다고 하고 수륙 양용 장갑차나 강습 상륙함, F-35 같은 도서 지역을 탈환할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무기나 부대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도 중국과의 분쟁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상당히 해공군이 강력한 나라인데요. 섬나라다 보니까 자연스레 해공군이 강력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거기다가 미국이 일본에게 해공군 쪽으로 발전하라고 영향력을 내세우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아시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죠. 5위는 프랑스입니다. 전력지수 0.1584점입니다. 프랑스도 독일과 영국처럼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엄청나게 군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군축을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이 사건이 120명 발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2의 9.11 테러라고도 불리는 2015년
파리 테러가 발생합니다. 영국도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하는데 프랑스도 똑같이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내년이죠. 2020년까지 준 이지스급 호위함 15척을 보유할 계획이고 4000톤급 신형 FTI 중형 호위함도 2020년대 중반까지 5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또 영국군과 공동군 1만 명을 창설한다고 하니까 프랑스의 군사력이 좀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옛날의 프랑스군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지만 다시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전력지수 0.1065점입니다. 우선 인도는 의외로 엄청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도 분쟁이 발생했죠. 파키스탄과 세 차례나 전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전 경험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또 인도군은 자국산 무기를 진짜 좋아하는 나라예요. 기술이 안 좋아서 그렇지 자국산 무기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인도군은 미사일 기술도 상당히 발달한 국가입니다. 2018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그니2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한국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800km까지밖에 개발을 못하는 걸 보면 상당히 발달된 국가라고 볼 수 있죠. 3위는 중국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력지수 0.0673점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잠재적 적국으로서 우리가 견제해야 할 국가인데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 군사력은 한국과 일본, 인도를 합한 수준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건조한 해군 함정의 총 배수량이 현재 프랑스 해군의 전체 전력규모를 넘기도 했죠. 그래서 중국은 1대1로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의 군사기지를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데요. 1대1로 정책이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만들려는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해외 군사기지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부티,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까지 총 4개국에 중국군이 주둔 중입니다. 2위는 러시아입니다. 전력지수 0.0639점입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상당히 군사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가 하나둘 완성이 되자 그 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리아에 파병도 하고 우크라이나도 침공해서 크림반도도 뺏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기 개발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르마타 전차나 파크 같은 신형 장비나 무기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보유하고 있죠. 예, 1위는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언제쯤 미국이 1위 자리에서 내려올까요? 아무튼 설명을 해야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미군의 장병수는 약 130만 명 정도입니다. 예비군 전력은 86만 5천여 명 정도죠. 근데 이 병력보다 많은 나라가 중국이랑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력들은 전부 다 엘리트 수준의 최정예 중에 최정예죠. 기술력도 좋아서 끝났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국방비는 하나로 780조 5,640억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약 400조에서 500조인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죽기 전에는 1위 자리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이때까지 2019년 군사력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계가 점점 군축을 하는 추세에서 군확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테러 때문에 군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군악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평화는 군인이 없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 밑바탕 되어야지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